10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몰라요. 당창본 전날이에요. 당창본 기념일 전날이죠? 네. 10월 9일. 근데 한국에서는 한글날. 네. 그럼 둘이 몰라요. 북한에서 같이 내려온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혹시 한글날이라고 들어봤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20, 30대로는 이제 거의 못 들어봤다고 북한에서 몰랐다라는 답이 더 많았었고 좀 더 올라가서 40대, 50대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날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한글이 김일성이가 만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어떻게 보면 누군지도 몰랐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끔 이제 어디 책이나 이런 영화 같은데 보면 야 그 한글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얘기는 안 하고 김일성이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김일성이 만든 줄 아는 네, 네.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예, 학교에서 조선 역사 시간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티도 대하죠는 대하죠. 짧게 대하주는데 김일성이 조선의 영원한 우리 민족의 유산을 얘기고 이것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 용도하셨다라고 선전을 하기 때문에 귀에 들어온 게 그 소리니까 그렇게 믿는 거고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대하주는 교육 지향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문제점인가. 90년대 이후부터 들어서면서 권한의 행군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교육이 많이 되었어요. 11년 의무 교육 중에서 이제처럼 절반을 교육에 참가해서 진실한 교육을 받아본 학생이 적어요. 사회가 만들어놓은 사회 환경의 극악한 조건의 변화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피해 중사람.